양윤모입니다. 오늘 최영국 선생님이 그리는 이 방을 만들어주신 선생님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도 좀 낑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거 제가 참 받기만 하고 사랑만 받고 저도 5만원권 받은 사람인데요. 제가 그 최영국 선생님을 최초로 만난 거는 제주 교도소에서 이진순 기자가 한겨레신문에 그 장문의 인터뷰를 실었을 때 그 기사를 읽고 받은 감동이 매우 큽니다. 그때 받은 그 기사에서 받은 그 인상은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교도소를 마치고 나가면 저도 이제 60대가 되고 이제 인생 후반을 살 때 어떻게 인생을 마감해야 될까라는 고민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과연 그 자기의 그 지조와 철학을 흔들리지 않고 관철해 나갈 수 있는 삶을 가지려면 어떤 지혜를 내가 준비해야 되는가 할 때 그분께서 그 인터뷰 내용에서 담았던 한 말씀 한 말씀 하나가 저로 하여금 오늘날까지 아직까지는 병들지 않는 영혼을 지니고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참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분을 최영국 선생님을 처음 뵌 것을 소성 선생님 먼저 나가셨는데 제가 이제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난 다음에 그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같이 하고 있던 송강호 박사랑 함께 그게 아마 2015년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난징 대학살 추모의 행사를 제주도 모슬포 그 알뜰의 비행장에 있는 경락고 그 비행장 비행기들 경락고가 있었던 그 곳에서 행사를 하고 저녁에 또 세미나를 할 즈음에 서성 선생님과 최영국 선생님이 오셨더라고요. 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초대 명단이 없었고 과연 그 어른들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됐는데 그때 아마 그 송강호 박사가 일본에 계셨던 서성 선생님하고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고 나서 아마 소통은 됐는데 최영국 선생님이 함께 오실 줄은 몰랐어요. 그때 처음 뵙고 인사드렸고 선생님을 관련된 기사는 제가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제가 인사를 정식적으로 드렸었습니다. 제 인생의 최초의 최영국 선생님과 만남이었습니다. 기사로 뵙고 나서 실물로 만난 적이. 그 이후로 아까 우리 안승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학대전에서 아마 대상을 받으셨어요. 동학대상을 받으셨죠. 그때 금액이 1,000,000원이었는데 그 1,000,000원을 강정국제평화영화제에 전액을 기부하셨어요.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때 저희는 좀 감사와 더불어서 너무 부끄럽고 몸둘바를 몰라서 적어도 그때 상을 받은 한국의 대상과 외국 대상으로 오키나와 감독한테 각각 250만원씩 그 상금을 주기로 했어요. 500만원은 운영비로 쓰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이름을 빌어서 그 상을 만들어서 수상자들한테 주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1,000,000원 돌려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내 이름으로 뭐 시상을 하거나 기념일을 세우겠다면 나 같이 하고 싶지 않다. 1,000,000원 돌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그때 여러분이 같이 들으셨어요. 아, 그래서 저는 뭐랄까, 이런 예의에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지식인들이나 일을 할 때. 그래서 그런 저는 최초로 그런 경험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선생님하고는 이후에 또 사적으로 좀 만났었어요. 그리고 영화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모님하고 또 사모님하고도 최초로 만났는데 사모님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향에 그 강읍리라고 하는
지금 여민의 그 대표를 맡고 있는 강원의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하고 제가 그 차량으로 이렇게 제주도를 같이 여기저기 다녔었어요. 평소에 가고 싶었던 곳 가고 싶고 또 추억 삼아서 가고 싶은 곳이라고 했는데 가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양 선생 뭐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야? 바닷가에 가면 또 횟집에 가서도 제일 맛있는 데만 골라다니면서 이거 양 선생 먹고 싶은 만큼 먹어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그 추억이 생각나서 함께 제주도 보말죽을 같이 선생님이 하고 같이 먹었던 추억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 뵙고 그 녹색병원에 갔을 적에 역시 또 5만원권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때 아마 김은규 군이 그때 간병문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5만원 사실 제가 돈을 이렇게 받는 게 마땅한지 아닌지 모르는데 김은규 군이 오시는 분들한테 이게 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받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았죠. 그래서 저도 5만권 동행을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저 바로 옆에 있었던 그 온 사무실에서 아마 그때 퇴원하고 나서 이렇게 조금 운동하며 다니면서 온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고 양유모 선생님 아닌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받아들이죠. 그때 함께 찍었던 사진이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예술을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인생 마무리를 어떻게 훌륭하게 마칠까 할 때 항상 그 최영구 선생님 미소가 제 가슴에서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동자를 보면 하늘에서 별이 가장 빛날 때 그 주변 환경을 이렇게 짙푸른 그렇게 뭐라 합니까 색깔이 등 이게 배경에 깔리는 것처럼 그런 데서 빛나는 그 눈동자를 늘 가슴에 제가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 뭐라 그 큰 그 그런 뭐라 그래서 북두칠성이랄까 저렇게 그렇게 품고 살고 있습니다. 네. 최영구 선생님 저한테 좋은 그 나이 들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이야기를 위해서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